여기는 구룡포고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. 아주 푸른 바다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, 늘 그냥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업실을 만들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, 그래서 이곳을 알아보다가 도시가 크지도 않으면서 정말 작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게 너무 저랑은 잘 맞아서 구룡포에 오게 됐습니다.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좀 특별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저에게는 그냥 정말 현실과는 분리된 어떤 판타지를 실현해 주는 게 바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. 곡이 잘 써지지 않을 때 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, 제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음악적인 고민은 뭐 요즘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 늘 비슷해요. 그냥 더 좋은 곡을 만들고 싶고,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음반들, 발매를 앞두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그런 음반들이 몇 개 있어서, 네, 어떻게 하면 좋은 연주를 할까, 그런 게 늘 고민입니다. 네. 제 솔로 음반을 가지고 올해 가을부터는 많은 공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거든요. 요즘 정말 공연이 안 되는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